많은 분들이 성생활에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질경련은 5%에서 있었는데요. 유발성 전동통이랄지 밴드통 아니면 건조증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는요. 통증이 너무 겁에 질려서 삽입하기 전에 질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꽉 수축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삽입이 어렵겠죠. 그래서 질경련의 경우도 독립된 통증이라기보다는요. 되게 유발성 전종통, 건조통, 밴드통 이런 통증들에 인해서 2차적으로 오는 통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 통증은 질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케겔 운동할 때 질을 꽉 조여주는 근육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아가지고요. 질이 보통 11cm, 12cm 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질의 길이잖아요. 적어도 10cm 정도면 통증이 없는데 8cm 이내, 7cm 이 정도로 질이 짧게 되면은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 1.9%가 질이 좁아서 오는 통증이 대개 보면은 남성통하고 연관이 좀돼 있어요. 그 뭐냐면 질이 짧은데 부드럽게 성생활을 해주면 괜찮은데요. 우리 남성들이 많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강하고 세게 하면은 여성들이 느낌이 좋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질이 짧은데 남성분이 많은 이렇게 힘을 줘서 안달지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통은요, 질 안쪽에 자궁이 정글이 됨으로 질 길이가 짧아진달지,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골반염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요, 성생활에서 꽤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약피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이 그쪽 피부가 너무너무 약하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약하겠지만은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도 피부가 너무 약해서요, 삽입 시 피부가 막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쓰리죠. 그런 분들도 2.5%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방광통은 성생활하면서도 물론 아플 수 있지만 성생활하고 나서 심한 방광염을 앓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항생제를 먹음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도 계속 할 때마다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인을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계통에는 어떤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통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통계라면 이제 성교통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르가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한번 추후에 그래프로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통증이 없는 분과 통증이 있는 분들의 오르가즘 레벨 차이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레벨. 통증의 레벨은 0단계에서 6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돼서 어느 정도 통증을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통증이 있는데 내가 어떤 통증인지를 모르겠어 할 경우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원인의 통증일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통증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통증을 없앨 수 있으며 통증을 없애지고 나면 어떻게 오르가즘 레벨이 변하는가. 그리고 클리닉에서는 이런 통증들을 어떻게 치료하며 그 치료 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